퇴근길이었고요. 차한 대가 뒤집혀 있더라고요. 차 세우고 뒤집힌 차량으로 바로 갔어요. 운전석 쪽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뒤쪽으로 돌아가니까 조수석 쪽 창문이 이제 깨져 있더라고요. 조수석 쪽 창문 밑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서 괜찮으세요? 이렇게 여쭤보니까 운전자분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팔이랑 다리를 많이 다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나오실 수가 있냐 하니까 이제 좀 꺼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나오신 상황이었어요. 운전자분께서 계속 떨고 계시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계속 그러시더라고요. 차에 패딩이 있어가지고 패딩으로 일단은 덮어드린 상태였고, 운전자분이랑 계속 대화를 했어요. 어떻게 하시다 사고가 난 거냐,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구급대원이 먼저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차 안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타고 계셨다. 구급대원분께서 오셨으니까 저는 마음 놓고 다시 저는 퇴근을 누구라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가니까 많은 분들이 뛰어오시고 괜찮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. 제가 아니었어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었으면 다 그랬을 것 같아요.